아마 여러분들 그 지금 사실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제대로 만나서 보지 못하고 그죠. 지금 뭐 3년째 이렇게 처음 보니까 아마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그죠. 저도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 간의 만남, 내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혼자 있으면은 성장이 없고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고 또 이 시간 또 귀중한 것은 우리가 이 단순히 인간적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죠? 이 인간을 있게 하고 이끌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만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그것을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이 실현하고 경험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 이 인턴 목회 시간이래 이 되어서 참 더 기쁘고 참 좋습니다, 난 그죠? 잘 됐습니다. 이 시간 뭐 그 OT 시간이다 보니까 그죠? 짧게 이 과목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요 파워포인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고 나가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성경 잡으면 이게 좋고 또 영감이 또 올라가지고 저 막 한 시간 두 시간 하다가 너무 길다고 항상 욕을 들어 먹는 사람이지만 그죠? 오늘 또 잠깐 이 성경을 잠깐 보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뭐 이 과목 인턴 목회 과목인데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또 기독교학과 경건회 시간이기도 해요, 그죠? 뭐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일단은 이번 학기 제가 뭐 학과장으로서 지난번 그 신입생 환영회도 했지만 정말 이 기독교학과로서는 참 뭐 아주 그 깊은 소식이죠, 그죠?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연도에 21명의 우리 기독교학과 이 새내기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학교 전체로서 또 우리 기독교학과로서 너무 참 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1학년 친구들 한번 일어나고 우리 다른 친구들 한번 박수로 뜨겁게 한번 환영합시다. 일어나세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학과 뭐 이제 2, 3, 4학년 친구들도 많이 와 있는데 그죠? 어쨌든 우리 이 과목 나름대로 그 예배도 보고 나아가서 이제 이 기독교학과 경건회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턴 목회, 그죠? 단순히 이제 예배만 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만 나아가서 이제 인턴 목회, 목회를 인턴으로 한번 배운다는 거죠. 결국 기독교학과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이것을 이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할 때 뭐 꼭 목사만이 아니라 그죠? 교회의 이제 뭐 집사, 장로, 권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리더격이고 나름대로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기독교학과의 경건회입니다. 물론 이 탁가에서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죠? 이제 마치고 나서 학과 수강생들은 이제 가고 우리끼리 모여서 또 생일 축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학과 공지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수업 목표 그죠? 뭐 앞에서 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예배를 조금 더 그 형식과 내용, 특별히 설교 좀 공부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배운다는 것인데 그죠? 뭐 따로 이 뭐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이제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이 설교를 조금 그
원칙에 맞게 설교를 함으로 해서 그 설교 내용,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로서는 그걸 의식적으로 저 교수님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취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적용을 어떻게 하더라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에는 의식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건에 그죠? 또 그 학과 활동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업 진행은 뭐 보통 뭐 예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일단 찬양을 하는데 우리 요 인턴 목회 우리 기독교 학과에 이제 찬양팀이 있죠. 지금 보자 우리 상우 어떻게 우리 반 지금 이 인턴 목회 찬양팀은 형성이 됐는가요? 동현? 이분들 중에서 그래 하고 이제 또 아마 학년 단위별로 특성팀도 특성도 한 번씩 하고 그죠? 재밌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기독교학과 경건의 기독교학과 학생들 교수님들과의 교제가 또 있기 때문에 기독교학과 교수님들도 거의 뭐 대부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 무슨 활동이 있으면 같이 좀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평가는 이게 뭐 여러분들 아는 대로 1학점 패스와 페일이기 때문에 일단 출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출석을 하고 나서 여기서 뭐 휴대폰을 많이 하거나 막 그 뭐죠 친구하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수업 태도가 나쁜 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제가 좀 뭐 휴대폰을 많이 한다 이러면 지적해서 그 친구 좀 벌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출석을 세 번 이상 안 하면 안 된다. 세 번까지는 가능한데 네 번부터는 안 된다. 그거를 염두에 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아마 한두 친구 문자를 받았는데 코로나에 지금 확진을 받아가지고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우리 교수학습쌤에 올려놓으면은 그것을 보고서 소감을 적어주면 출석이 한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뭐 저한테 경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뭐 결석도 한두 번 있고 이렇게 누적이 돼서 60점 이하가 되면은 페일이 된다. 좀 알아주시고 그죠? 예, 이번 학기 뭐 이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번 학기는 적어도 제가 할 때는 이제 우리 기독교학과 교수님들 설교할 때는 제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없었어. 어려운데 제가 할 때는 신약 성경을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먼저 주별 강의 계획을 보면은 여러분 이 그 1년 중에서 전반기 특별히 4월달, 5월달에 교회 절기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근본적으로 또 그리고 이것을 배워가는 우리로서는 이 교회 절기에 굉장히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번 1학기에 어떤 교회 절기가 있느냐, 그죠? 먼저 여러분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그 뜻이 뭘까요? 사순절 순자가 저기 무슨 순자죠? 순교. 네 번 순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순절이면 순자가 열흘 순자죠. 열흘 순자. 그러니까 40일간이라는 거죠. 40일간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40일 하면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전 40일인 거죠. 근데 그날 전 40일간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일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일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죠? 매 주일은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사순절 기간이더라도 주일에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다섯 번을 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래 이 부활절이 4월 17일이죠. 그죠? 4월 17일부터 이제 40일 전, 거기 이제 다섯 번 주일을 빼면은 사실상에 있어서 45일 전인데, 그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3월 2일. 그죠? 그랬을 때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날, 매년 이 수요일이 되는데, 그죠? 수요일이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의 수요일이다. Ash Wednesday다. 그죠? 제. 그죠? 제가 뭘 뜻합니까? 그죠? 우리 존재가 있지만, 결국은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되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다. 재와 같은 존재다. 어르신들 분토와 같은 존재다. 그죠?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본질, 참 미약함, 보잘것없음 이거를 깨달아라. 그죠? 이걸 이제 제의 수요일에 깨닫고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순절이다.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보통 그래서 금요일날 금식을 많이 하죠. 금요일날 금식하거나 아니면 금요일날은 적어도 금식을 못하면 육식은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이런저런 식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40일 기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뭐 내가 평소에 한 장 읽으면은 이때는 두 장 읽고 그죠? 기도를 한 뭐 10분 하면은 기도를 한 20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하는 훈련이 우리 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간 여러분 그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을 사실은 그 라마단이라 그러죠.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교도들은 해가 있는 동안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나 뭐 또 그렇게 하니까 해 있을 때 못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면은 막 음식을 더 먹게 되는 요요 현상이 있어서 문제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나 아무쪼록 이 기독교가 참 그 훌륭한 종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말만 하고 그죠? 그 실천적인 것이 없다면은 안 되는데 교회 역사상에 있어서는 그게 사순절로 있었고 사순절에 그렇게 금식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도 하거나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죠? 그런 뭐 그렇게 하면 또 다이어트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 예수님의 고난 이 40일간 훈련을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정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고난 경험 없이 부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쨌든 4월 17일이 부활절이 되는데 4월 17일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월 20일 수요일입니까? 그때 수요일 날에 부활절 후 첫 수요일에는 기쁘게 하고 또 뭐 계란도 좀 나누고 그죠? 또 이 기쁜 부활절을 맞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순절에 맞추어서 또 오순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사순 오순. 그러면 사순이 40이라면 오순은 며칠입니까? 50일이죠. 그죠? 50. 왜 50이냐? 그죠? 그 40은 고난을 상징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50은 왜 50일까요, 여러분? 미안해요.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좋은 숫자가 뭡니까? 아주 좋은 숫자가 7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7이 하나라도 좋은데 7이 두 개가 돼서 꼽혀지면 어떨까요, 그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 좋은데 이 일주일을 또 일곱 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이 4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금요일 하루가 이제 해질 무렵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요. 하루 계산법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 하면은 금요일 날 해지고 나서 토요일 날 또 이제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날이 되는 것은 49일째 곧 지나가죠. 그 이튿날 50일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일이 한 주간이 되는 이 한 주간이 일곱 번 되다 보니까, 그죠? 정말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죠? 이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간 사셨나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며칠간 사셨죠? 이거는 상식인데, 그죠? 40일간 사셨죠.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고 이제 10일간 또 기다려서 이 성령께서 강림을 하셔서 이 풀이 죽어 있던 제자들을, 그죠? 힘을 받고서 교회를 이 설립을 했던, 그리고 그 교회가 터져가지고 오늘날 이 한국까지 오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란 말로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마침 6월 5일입니다. 그죠? 그때 또 이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은 이번 이 봄학기가 사실은 이 교회 절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도움이, 보통 이제 목사님들 이런 걸 지키시면서도 설명을 잘 안 하시는데, 그죠? 아주 요긴한 것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주별로 잠깐 보면은 이제 오늘 뭐 OT하고 잠깐 말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뭐 수업하러 안 나와도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찬양팀 찬양도 하고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회력을 다시 한번 그 표를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고난이 시작하는 이 시험, 예수님의 시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는 이 신약 성경, 그죠? 교회에게 맞춰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제가 하는 흐름이 좀 끊어질 수가 있는데, 그죠? 어쨌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부터 기독교학과 교수님들 한 다섯 분 올 수 있도록 제가 그 시간을 짜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부활절 전에 이 마지막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데, 그죠? 그 죽으시게 되는 과정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 우리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걸 교회가 과연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죠?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 그죠? 대속적인 죽음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 이제 들어온 것들을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학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번 보죠. 이제 교수님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이번 학기 우리 기독교학과 출신들 중에 큰 교회 맡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컨택을 해서 좀 시간이 되면은 와서 좀 설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독교학과 졸업생들 설교도 한번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학과 교수님들 계속 설교가 이어져가지고 6월 1일 날 또 이 지방선거죠. 이번 학기에 이 선거가 두 번이라 가지고 결국 17주까지 가게 되는데 그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원리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죠. 그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는 굉장히 쉬워요.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혹시 뭐 이 강의 내용에 이런 거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분들 뭐 요청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들 중에 또 한번 설교할 수 있는데 우리 학회장 뭐 설교 한번 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아니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안 하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죠? 그런 친구 있으면 알려줘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두 번 뭐 듣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마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배우면 좋다 보니까 그죠?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걸 잠깐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이 3절까지입니다. 일단 뭐 같이 한번 읽죠. 그죠? 딱 보이죠? 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데 그죠? 그 따르기 전에 어떻습니까? 뭐를 안 한다는 거죠.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 하는 것이 똑같이 그 중요한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랬을 때 일단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일단 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따르는 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오늘은 안 하는 것, 그죠? 이 세 가지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안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 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조금 깊게 공부하다 보면 그죠? 그 짧은 데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함축적으로 잘 그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죠? 패망하게 된다. 그죠? 그럼 뭐를 안 해야 됩니까? 그죠? 세 가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죠? 보세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것이 지혜롭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죠. 그죠? 악인들은 꾀가 있고 죄인들은 길을 만들어 놓고 있고 오만한 자들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좋다고 해서 접속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또 어떠나요? 그 꾀가 있어요. 그죠? 꾀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이게 지식을 의미하죠. 그죠? 그 지식, 이 악인들이 아주 교묘한 지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공산주의, 막시즘, 이런 지식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를, 검증해 보지도 않고,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좀 시간이 많으면은, 여기서 이것을 좀 조목조목 설명하면 좋은데,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말씀에서 일단은 나쁜 사람들을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상태에 따라서, 약한 상태, 중간 상태, 강한 상태에 따라서 일단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그죠? 악인이 있습니다. 그죠? 악인은, 자기도 또 어떨 때는 잘 모르는 수도 있죠. 이걸 드러내놓지 않고 어떤 지식 같은, 이론 같은 걸 제시해가지고 사람을 그 꼬시는 거죠.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다. 그죠? 아니면은, 이 잘못된 지식,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 지식을, 그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덥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뭐, 모두, 매국노는 이완용이다. 그죠? 이렇게 배워왔죠. 근데 최근에 그 조선일보의 박종인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책입니다만, 매국노 고종이다. 그죠? 사실상에 있어서 고종이 나라를 그 일본에 팔아먹었다. 문자 그대로.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매국노가 이완용이라고 알고 있어 온 거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온 지식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허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공산주의, 그죠? 여러분 80년대 이 그 소련 구소련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강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데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정계로 진출해서 정권을 잡고, 지금 이 한국의 정치가 이 586이다, 뭐 386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지금 잡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지식으로서 공산주의, 그죠? 이 막시즘을 배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따르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갈 때에, 그죠? 그 뭐 쉽게 따라가는 거죠. 뭡니까? 우리말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죠? 걸음지고 논으로, 밭으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막 장에 가니까 같이 걸음지고 장에 가고, 그죠? 아니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군중 심리에 취약을 하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하면은 그 유아인에 막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 잠시 이렇게 보더라도 서 있지 마라. 그 서 있지 마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만한 자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부정하고, 그죠? 진리를 거스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권력이 대단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또 이 권력으로부터 뭐,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유세하면서 잘 드러난 거죠. 그죠? 많은 돈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떡고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그 권력에 굽신굽신 하면서 그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거기 앉아있지 마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안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 지식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따라가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쉽게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좋은 자리,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죠? 쾌락이 있으면 그것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요? 그죠?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그 내 힘, 어떤 내 내공이 있어야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나, 그죠?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자체에서 주는 그 힘,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을 잘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나쁜 이론들, 그죠? 거짓 이론들을 내가 검증해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매국노가 과연 누구냐? 고종이냐? 이완용이냐? 이런 두 개의 의견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검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고, 나는 어쨌든 기존의 지식이 잘못됐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왜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 분명히 악인 나오고 죄인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평소에는 이 세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연구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사물과 지식과 모든 것을 검증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검증해서 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나는 받아들인다, 그죠?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남이 진리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해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라도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나 내 스스로 외롭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진리라고 확증한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요 그림이지만 노벨상이 시행되던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종교를 분석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 신도들이 노벨상 전체 한 800개 정도 됩니까? 그죠? 요 2000년까지 하면은 800개 중에 거의 한 230개 정도를 가져간 거죠, 그죠?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우리 이 뭐 그 한국에서 그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그것도 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겨우 한 개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기간에 그죠? 노벨상을 200개 이상 가져갔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뭐 이스라엘에 한 2,000명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 한 1,000만 명 그죠? 천만 명 이스라엘 땅에 천만 명, 다른 땅에 한 천만 명, 한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이 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뭐 0.01% 그죠? 그 작은 인구가 노벨상에 거의 한 200개 이상을 가져갔다. 정말 놀란 거죠. 그렇게 이제 가져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그 연구력을 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연구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유대인을 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연구력이 향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길을 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유대인과 같은 이제 성향을 우리 기독교가 결국은 갖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많죠, 그죠? 65%. 아무쪼록 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86%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86% 믿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미 그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거 그죠? 어쨌든 요사이 뭐 교회 다니는 걸 아이들이 조금 뭐 수치나기보다는 어쨌든 이걸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내가 교인이다 이러면은 자랑스럽게 내가 교인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사이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남이 물으면은 내가 교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그죠?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교인인지를 모르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자신있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걸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바른 길을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구력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성공하고 그죠? 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해서 건강하고 그죠? 저도 어떻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서 아 목사님 연세에 비하면 머리가 그 까만데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절대로 특별히 또 뭐 닦아 학생들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 학과 학생들 절대로 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쭈뼛쭈뼛 할 필요 없이 그죠? 이거야말로 최선의 생활 방식이다. 성공하는 방법이다. 자신 있게 드러내고 그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전도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기독교 학과 경영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2022학년도 1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학과 또 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인턴 목회 수업으로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쁜 시간이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인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고 교수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인턴 목회 시간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특별히 계명대학교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 학과 21명의 친구들 하나님 한 친구 한 친구 복 주셔서 여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꿈을 또 높게 세우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함으로 해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사시살철 열매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계명대학교의 심장이 되어서 단순히 저희들 학과만이 아니라 이 계명대학교 또 우리 한국 전체에 빛을 비추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학기 전체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정말 인턴 목회 과목뿐만 아니라 한 과목 한 과목 저희들이 참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